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KBO 프로야구에 이어서 오늘 K리그 축구가 드디어 개막합니다. 코로나 장벽을 걷어낸 K리그 그리고 KBO 리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K리그 중계권을 구입한 해외 방송국만 10개 나라에 달하고요. 미국 ESPN에서도 우리 KBO 리그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프로스포츠에서 부모는 바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국민 그리고 스포츠 팬들인데요. 멋진 경기로 효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자칭 국내 야구계의 산증인 서민 단국대의대 교수 그리고 축구가 개막하니까 드디어 살 것 같다는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무관중 경기로 시작한 야구와 축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환경부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등 수입차에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해외 유명 수입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환경부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등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예. 특히 벤츠에 대해서는 과징금 776억 원을 부과했는데 어떤 문제가 예. 있는 겁니까? 아, 예. 이게 사실은 그 뭐 벤츠가 지금만 이런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게 한 2008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아, 예. 이게 사실 이번에 이제 크게 한 터진 건데 2016년, 2017년, 뭐 2018년 계속해서 이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이번 건만 이제 크게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부각됐던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그 경유차에서 이 나오는 그 요소수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예. 사실은 그 뿌려주고 줄여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배출가스를 갖다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예. 이 요소수를 갖다 뿌려주는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조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은 더 많이 나오는데 예. 안 나오는 것처럼 좀 조작을 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예. 그 시험할 때는 잘 나오게 하고 이게 한 차량이 한 20km, 30km 달릴 때는 그 요소수가 나오지 않게 조작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했던 거고. 예예.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인증받을 때는 저감 장치를 작동시키고 실제 예. 운행될 때는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예. 적게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출가스 실산화물이 뭐 13배 이상으로 증가되게 나왔다라는 거죠. 예예. 예. 자,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 디젤 게이트라고 불렸던 아우디 폭스바겐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내용이죠? 아우디 폭스바겐은 이제 2015년 9월에 이제 이게 미국 정부에서 처음에 이게 이제 그 밝혀졌던 건데. 예, 예. 그때도 사실은 이게 이제 배출가스 이제 조작이라 해가지고 디젤 엔진에 이제 그 배출, 그 재순환 장치니 이때는 EGR 시스템이죠. 예. EGR 그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조작해가지고 그때는 뭐 15억 달러 그 배상금을 물게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형사권에서도 뭐 1조 4천억 원 정도 그 물게 했고,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기준치의 40배 이상이 발생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이. 예예. 당시에 아우디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총 17조 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우리나라도 약 예예. 12만 대 이상이 리콜 대상이었거든요. 제대로 진행이 네.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때 지지멸멸하고 그 아우디 폭스바겐 2010년 정도인가 철수를 해버렸죠. 아 예. 철수를 하면서 이제 국내 그 뭐 서비스 이런 게 통해서 그 리콜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지만은 예. 그 리콜이 그
그 사람들이 그 아우디 복수방에서 발표한 것 같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피해 보상도 우리나라는 뭐 집단 소송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아하.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도 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독일이라든가 미국에서 예. 지지 않고 지금도 1, 2, 3차에 걸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예.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예. 아우디 복수방에서. 예. 말씀하신 대로 뭐 형사 고발과 시민 단체들의 그 소송도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린 건가요? 이게 중앙지법원에서는 1심에서 260억 원 그 선고를 했죠. 예, 예. 형사 사건에 대해서. 예. 그리고 민사소송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 아직도 그 1, 2, 3차에 걸쳐 이제 소송은 제기하고 있지만은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예. 예. 지난 2015년 아우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로 사실 국민들 상당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배출가스 그렇죠. 조작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예.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차량을 운행하는데 예. 소비자들이 그 요소수라는 걸 갖다가 자주 구입을 해가지고 주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예. 왜냐하면 요소수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새 차를 팔 때 그 소비자들한테 이 요소수라는 거를 그 계속 그 보충을 해줘야 된다. 어떤 예. 이런 사실을 그 알려주게 되면은 그 차량을 구입하는 그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칠까봐. 아, 판매하는데 그 영향을 미칠까봐.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요소수를 갖다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들이 그 요소수를 갖다가 그 사용, 뭐라고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 차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 조작하게 했던 거고. 예. 그 두 번째는 어찌됐든 그 이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 배기량이 좀 떨어진다라든가. 예. 어떤 그 다음에 연료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연료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 차량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뭐라 할까 그 처음에 이 차량이 자가인증 받을 때 어떤 연료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엔진의 어떤 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조작이라든가 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엔진 예. 자체를 갖다가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자, 지금 애청자분들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벤츠를 비롯한 수입차들의 배출가스 조작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애청자분들의 의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의견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적발된 벤츠의 경우는요, 과거에 문제가 됐던 아우디 폭스바겐 저감장치 조작과는 다르게 요소수를 분사해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 이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고급 기술로도 알려져 왔었고, 홍보에도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은 SCR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높은 온도에서 그 압력으로 연료를 폭발시켜가지고 이제 더 많은 그 질소화합물을 갖다가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연료를 이제 추가로 분해시켜 태워 없애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비 개선에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예, 예. 그 EGR 그 배기가스 그 재순환 그 저는 뭐 퇴종도 쌓이지 않고 예. 뭐 출력돼서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 SCR이라는 어떤 그 요소수 분사 방식을 그 프로그램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 SCR이요. 그런데 예. 예, 예. 이게 이런 그 소비자들이 이 그 차량을 사용해 되면은 우리가 그 엔진 오일 갈고 또 뭐 연료를 주입하고 이런 방식으로다가 SCR 요소수를 갖다가 그때그때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어떤 까다로운 어떤 이런 차량 운행의 어떤 이런 때문에 차를 사지 않게 되는 거죠. 아.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속이기 위해 가지고. 예. 이건 뭐 처음에 한번 넣으면은 뭐 적절하게 이거 사용하지 않고 뭐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감쇄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조작하게 된 거예요. 예. 한마디로 소비자를 좀 기만했다, 사기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보입니다. 속인 거죠. 예 예. 자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79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고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이건 껌값이죠. 외부에 비하면은
지금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인데도 지금 1조 한 4천억 원 부과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네, 1조 4천억 원 부과했고 그리고 또 그 독일은 이게 이제 검찰에서 부과한 거고 독일의 그 자동차청이라는 곳에서는 다시 추가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다시 또 과징금 다시 또 부과할 예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예. 지금 이 지금 3만 5천, 3만 7천 대가 지금 한 6년가량 계속 그 배기가스 13배 이상을 분출하고 돌아다녔단 예. 말이에요. 예.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이 차량을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은 이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이니까 국민들이 이 좋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흡입하고 돌아다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 이런 그 790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너무 작아요. 이 과징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예. 제도라든가 어떤 그 이런 그 부분이 그 너무 이제 느슨하고 미약한데 아. 이제 징벌적 앞에서 이제 손해배상제라고 했는데 예. 손해배상뿐이 아니라 징벌적 어떤 그 과징금이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얼른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예. 게 이제 소비자 단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예예. 너무 약하다 이라는 소리죠. 네 한마디로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 그렇죠. 미약하다는 예, 의견이었고요. 예. 벤츠에서 불복의 의견을 비쳤습니다. 예. 벤츠의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 최근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수입차 중 하나인데요. 그렇죠. 1위를 하고 있죠. 예, 이를 보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소유자들은 지금 저희들도 한테도 이제 전화가 오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네들은 이 차량이 지금 이 요번에 적발된 12의 차량이라고 하면은 벤츠사에서 나온 그 거의 그 디젤 차량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차량을 하면서 그 분들은 요소수라는 이 부분을 그렇게 자주 주입을 하고 이런 부분은 몰랐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고 예. 알았다라고 하면 이 차량 구입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그 배기가스가 누출이 되고 뭐 조작이 되고 했다라는 부분을 몰랐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떤 자기들한테 좋지 않은 몸에 해로운 예. 이런 부분이 흡입을 하고 또 주변 시민들한테 어떤 그 피해를 가게 했고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자기네들은 어떤 뭐 육체적이라든가 아. 정신적인 어떤 이런 예. 그 피해 보상에 대해서 누구한테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국가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 나서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790억이라는 돈은 너무 약하다. 그리고 이게 좀... 왜 이제 와서 하고 있느냐. 예. 작년 2018년 6월인가 9월에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지금껏 그러면 뭐 했느냐. 이거는 독일 정부에서 다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예. 그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불만이 쌓여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예. 문제가 되는 디젤 차량의 경우는 휘발유나 LPG보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렇죠. 초미세먼지 등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리콜 등의 배상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한 책임도 함께 좀 요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790억이라는 과징금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그 벤츠사에 대한 어떤 그 손해배상, 정신적 뭐 손해배상을 떠나가지고 어떤 예. 그 환경에 대한 위해라든가 어떤 소유자들의 어떤 그 기만에 대한 어떤 이런 손해배상이라든가 또 차량 어떤 은폐 은닉에 따르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지급을 해야 될 것이냐. 예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한두 사람만 소송을 해도 이 차량을 소유한 전체 어떤 그 소유자들에게 이제 손해배상에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 우리나라는 전체 소비자들이 다 소송을 해야지 뭐 어떤 이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입증도 그 각 소비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입증 책임이 있군요. 그렇죠. 입증 책임도 예. 다 있는 거고 또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또 우리나라는 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실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럼 실손해배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계 손해배상, 외국계 자동차회사에서는 조작해가지고 과징금 내느니 예. 차라리 그 조작해가지고 차 많이 팔아먹어서 받는 이익이 더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조작하고 계속 계속요? 파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게 이어오고 있는 거죠. 예, 예. 회사들이. 예. 자, 해외 유명 수입차의 배출 가스 불법 조작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요. 7675번님께서는 언론이 더 힘내셔야 한다고 또 언론의 책임감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김예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어제 소머리 자세 1단계 배웠는데요. 오늘은 2단계로 소머리 자세를 완성할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알려드린 1단계 어깨 스트레칭은 잘 따라하셨죠? 네. 이 평소 어깨 결림이 심해서 잦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스트레칭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 예, 예. 네, 그래서 오늘은요. 50견 절대 안 돼! 로 준비한 소머리 예. 자세를 본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바로 알려주시죠. 네, 역시나 먼저 의자에 척추 곧게 펴고 바르게 앉은 상태. 예, 예. 손은 자연스럽게 차렷 상태로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은 머리 뒤로, 왼손을 등 뒤로 보내서 예. 양손 등 뒤에서 맞잡습니다. 어. 잡아지시나요? 어, 예, 예, 잡았어. 네, 어, 이때 혹시 두 손이 잡기 어려운 분들은요, 어깨가 뻣뻣하거나 팔이 유연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예. 이때는요, 등을 그냥 등 뒤에 양손을 가져다 놓는 것까지만 아, 해주시고요. 예, 예. 무리하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니다, 나는 이 양손을 맞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수건을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예. 네, 그럼 맞잡은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자연스럽게 들어서 팔을 뒤쪽으로 밀어내세요. 예, 예. 겨드랑이도 활짝 열리죠? 어, 예. 네, 내쉬면서 두 손을 더욱 꽉 맞잡아 보시겠어요? 예. 네, 이렇게 15초에서 20초 정도 반복하시고요. 천천히 팔을 풀어서 반대쪽도 이어하시면 됩니다. 아니, 두 손을 꽉 잡을수록 어깨 팔통증이 좀 심하게 느껴지는데 또 희한한 게요. 시원합니다. 네. 이게 좀 아프면서 시원하죠. 예, 예. 중요한 건 항상 호흡과 같이 해야 된다는 아, 건데요. 호흡? 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과 함께 이 동작을 하셔야 되고요. 예. 또 이 소머리 자세는 어깨뿐만 아니라 목, 등, 상체 근육까지 풀어주기 때문에 예. 평소에 이제 좀 상체가 뻣뻣하다 그렇죠. 네, 그러신 분들은요. 상체 근육 이완 동작으로 이 동작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예. 앉아서 할 수 있는 자세를 많이 알려주시는데 특히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잠시 정차하시거나 주차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운전할 때 이 자세하면 그렇죠. 위험합니다. 큰일 나죠. 네. 예. 자, 어제에 이어서 소머리 자세 완성해봤는데요. 어깨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소머리 자세로 50견이죠? 네. 예,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요가 생활 김리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리씨와 함께한 3분 요가 소머리 자세 함께 따라해 보시고요. 2분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프로스포츠 개막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 좋은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리뉴얼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경기도 소식 듣고 별별 상담 이어가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은 생활 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인데요. 경기도에서 지역 살리는 착한 소비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경기도 비전 전략팀의 김경수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지역 살리는 착한 소비 운동이 뭡니까? 일단 코로나로 지금 경제가 유실됐으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예.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운동을 좀 전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그 자동차를 이용한
4, 5월에 드라이브 스루 마켓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6, 7월부터는 드라이브 스루 놀이터라고 해서 시어터를 운영을 하려고 지도를 제작해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차량을 이용하는 상인님에 따라서요. 경기도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위해서 행복 카세어를 지원하는 장소를 지도의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예, 예. 그래서 또한 좀 착한 여행 캠페인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유료 관광지 80곳에다가 10% 예. 할인권을 판매하고 경품 이벤트로 관광 펜션 30곳에 이들 숙박권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해당 할인권과 숙박권은 내년 2021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했습니다. 넉넉하네요.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강사나 예술인, 체육인들 프리랜서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희들의 생각에 예.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서점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서점 살리기 위해서 도서 배송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 시설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그 시설들에게 반려식물로 꽃화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인증한 예. 도민 사용 인증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음식점이나 미용실, 동네 빵집에 예. 일정한 금액을 선결제를 해서 차감하는 착한 소비 동행 캠페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네. 많은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지금까지 진행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해가지고 한 300톤 정도 농산물, 한 13억 원어치를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아까 좀 얘기했던 대로 이제 드라이브 스루 놀이터나 착한 여행은 그 이번 달 중순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19의 진정한 극복을 위해서 착한 소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비전전략팀의 김경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 이미 많은 부분 변화를 겪고 있고요. 또 앞으로 달라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맞이하고 만들어갈 새로운 생활, 궁금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소하지만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여가 생활, 그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전 세계의 관심 속에 개막한 우리 프로야구와 오늘 개막을 앞둔 프로축구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새롭게 단장했죠?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셔보죠. 특별히 두 분 모셨는데 프로야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오셨다는 단국대 의대 서빈 교수 그리고 박문성 축구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서빈입니다. 예, 예. 이게 무슨 조합인지 잘 모르겠어요. 담당 PD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K리그 개막인데 한 분은 기생충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축구 해설위원인데 하필 오늘 이야기할 게 야구 이야기가 많아요. 네. 서민 교수님은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뭐 프로야구 82년부터 지금까지 뭐 30몇 년 동안 야구를 봤습니다. 원년 멤버시군요. 그렇죠. 원년부터 두산을 좋아했고 지금도 두산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두산은? 두산은 시작이 좀 안 좋았습니다. 원래 LG와 어린이날 경기는 항상 3연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이번에 졌잖아요. 2승 1패로 좀 아쉽게 출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전력이 좋아서 나아질 걸로 봅니다.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다. 어우두란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우두죠. 예. 네. 박문성 위원님께는 뭐 야구 이야기 하지 말까요?
제가 사실 야구를 너무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박문성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뉴노멀이란 말이 많이 좀 들리는데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죠. 우리 일상생활 전반은 물론 사회 곳곳에 변화가 좀 보이는데 달라진 부분 좀 느끼십니까? 뭐, 예, 개인적으로도 보면 확실히 좀 그 전에보다는 움직임의 동선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위축되는 느낌들이 좀 있고요. 회사 차원이라든지 하는 일도 좀 그런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확실히 체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참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삶이 이런 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생활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극장에서 혼자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즐겨요. 예. 근데 이 코로나 이후로는 극장에 못 가고 그냥 VOD나 뭐, 뭐 인터넷 뭐 다운로드를 통해서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하고는 기생충 그 영화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네. 기생충이 그렇게 상을 타는데 공조를 했다, 일조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말씀.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생각에는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그건 네. 아니다라고 해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신 이유가 얼마 전에 개막한 프로야구와 오늘 또 개막을 앞둔 프로축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모셨는데 팬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야구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눈여겨볼 뭐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예, 예. 우리의 스포츠가 이렇게 수많은 나라에 중계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예. 오늘 이제 K리그도 전북과 수원 경기를 시작을 해서 개막을 하는데요. 1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네, 해외에서 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모든 프로스포츠나 아니면 문화 레저 생활이 중단되다 보니까 예, 예. 아, 우리가 확실히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럼요. 네, 예.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즐기고 삶의 여유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완전 셧다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 예.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되는 것도 신기했는데 프로스포츠가 시작한다고? 그래서 되게 많이 관심 속에서 출발되는 야구와 축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밥벌이 때문에 개막이 굉장히 반가우시겠어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교수님도 야구 개막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맘때면은 네. 제가 이제 미국 야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미국 야구 보고 예, 오후 예. 저녁에는 이제 두산 야구를 보면서 정말 하루가 굉장히 바빴었는데 예, 예. 야구가 없었으니까 너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에 진짜 개만 봤습니다. 여섯 마리 개를 키우는데 그 개 얼굴 보면서 외로움을 느꼈죠. 개만 보고 살았다. 예. 위원님께서도 고향인가요? 키우잖아요. 네, 저도 집사인데요. 저는 이제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애완견이나 애완묘 이야기할 때 또 두 분 모셔야겠네요. 너무 예뻐요. 네. 일단은 축구가 오늘 개막하는데요. 네. 뭐, 그, 코치진과 경기 주관 직원들의 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세레머니 이런 게 좀 금지되지 않습니까? 네, 많이 좀 달라져가지고요. 저도 네. 이제 주말 경기부터 중계 들어가는데, 중계진들도 예를 들면 뭐 경기장 들어갈 때는, 말하기 전까지는 되게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예. 발열 체크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예, 예. 선수들도 원래 이렇게 입장을 하다 보면 아마 다 가장 익숙한 환경이 뭐냐면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예. 경기 시작 전에 악수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악수를 못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악수 금지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말도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 열심히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 없이 목내만. 아, 예. 네, 이렇게 하는 거. 접촉을 하지 마라. 예, 네, 그 다음에 뭐 되도록이면 경기 중에도 침을 좀 안 뱉어야 된다는 거고. 예, 예. 골이 들어갔을 때도 선수들끼리 모여서 막 포옹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혼자 정도만 좀 좋아하고. 네. 약간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매뉴얼들 다 만들어놨겠는데요. 골 넣고 혼자 좋아하고 관중도 없이. 지금은 좀 그래야 되겠죠. 아, 그래서, 그럼요, 네. 그럼요. 야구 선수들도 침 많이 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도 예. 침을 너무 많이 뱉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박문성 이제 위원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축구하는데 어떻게 침을 안 뱉냐. 그러니까 정말 전력 질주를 막 하면 침을 뱉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야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선수들이 침을 뱉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안 뱉어도 되는데 계속 침을 뱉고 이제 더 가오지 침으로 흥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좀 밥 먹을 때는 좀 안 뱉으면 어떨까 이 생각도 좀 했었는데 이참에 좀 필요할 때만 뱉으면 좋겠다. 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야구 선수들 특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면 침을 네. 그렇게 습관적으로 뱉잖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갑자기 침 이야기로 이렇게 집중이 됐네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두 분 야구 보셨나요? 교수님은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봤죠. 예, 예. 더구나 LG 두산전이니까 꼭 봐야죠. 서울 라이벌. 예. 예. 경기 보고 어떠셨어요? 경기 보고 이제 원래 그 LG 1, 2 선발이 빠졌기 때문에 3연승을 예상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2승 1패. 뭐 다음에 이기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야구 안 보시죠? 아, 이게 틀어놔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씩만 봤어요. 예, 예. 봤는데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제가 또 어제도 어디 야외에 나가서 축구하는 걸 좀 보고 왔는데. 아, 예. 그런 자체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막 이렇게 밖에서 뛰어다니고. 예, 예. 그런 모습 자체를 보는 게 너무 오래간만이어가지고. 예, 너무 좋았습니다. 반가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 의원님이 계셔서 하는 말씀인데 네. 사실 야구보다는 축구가 더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야구는 일단 경기 시간이 너무 길고요. 그리고 야구는 매일 해요, 매일. 그래서 예, 예. 야구를 좋아하면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은 걸 뺏깁니다. 아, 갑자기. 하지만 축구는 왜 갑자기? 일주일에 두 번. 아, 갑자기 왜? 아니,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는 야구는 좋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야구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너무 많이 뺏겨서.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선수 타율도 외워야 될 거 너무 많고요. 예, 예. 어렵습니다. 아니, 야구. 저는 이 논란의 중심 집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아, 야구 좀 홍보를 부탁드리려고 나왔는데 야구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예. 유튜브로 용덕86님께서는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야구 그 빠던이라고 하죠. 아, 빠던. 홈런을 치고 배트를 던지는 그런 행위에 열광하듯이 해외 사람들이 봤을 때 K리그에도 그런 열광하는 요소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셨네요. 네. 일단 지금 되게 신기하게 일단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프로스포츠가 된 데가 뭐 대만이라든지 아주 극소수만 돼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 거지? 라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어떤 요청이 해외에서 있었냐면 실제로요. K리그를 좀 보고 싶다. 예, 근데 예. 이 선수 어떤 팀이 있고 어떤 선수가 있는지 정도 영문으로 좀 표현해 줄 수 있겠냐. 아, 그런 제의를 또 리스트만이라도 예, 예.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또 우리가 그동안 이제 K리그를 많은 이제 해외에서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을 텐데 그냥 아마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네, 다른 느낌들이 많이 받을 거라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축구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K리그 재밌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K리그를 계속 중계도 하고 있지만, 예, 예.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리가 안 보면 모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 이제, 재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제 모든 스포츠는 가서 봤을 때 느낌들이 아, 있으니까요. 예. 예. 그 역동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멋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던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배트 던지는. 사실 그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빠던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홈런 치고 그러면 이제 배트도 던지고 투수도 한번 째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천천히 그라운드 돌면서 아, 예, 예. 무게를 잡고 싶은데 예. 그게 이제 투수를 자극하는 그런 행동이라 취급해서 그렇죠. 예. 그다음 타석에서 이제 빈볼을 맞거든요. 예. 그리고 벤치 클리어링이 이어집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되게 빠던이 어려운 나라인데 예, 예. 우리나라는 빠던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굳이 홈런을 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플라이만 대충 치고 막 그래도 빠던을 던지고요. 예, 예. 개인적으로 제일 빠던을 잘했던 선수는 LG의 선수였던 이병규 선수가 있습니다. 아, 이병규 선수요? 이병규 선수는 공이랑 배트가 같이 날아가요. 그래서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 같아서 아주 정말 좋습니다. 아니, 비난하는 예. 게 아니라 진짜 아니, 사랑합니다. 이병규 선수. 황재균이었나요? 전준우였나요? 홈런 치지 않았는데도 배트를 던져서 그게 또 그렇죠.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예. 야구 대한민국 KBO 하면 빠던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애청자분 6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유료 문자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의견 남겨주시는 분 추첨 통해서 6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야구 개막전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보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셨나요? 뭐 TV를 저는, 통해서 보셨나요? 저는 TV를 보더라도 항상 네. 그 인터넷을 그러니까 인터넷을 포털 사이트 중계를 항상 같이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야구는 볼 대드 상황이 많잖아요. 예, 예. 그 경기가 잠깐 중단 그러니까 공 하나 던지고 다음 공까지 20초 정도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동안 애들이 댓글을 달아요. 예. 이 댓글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댓글 달다가 골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자제하는데 예. 야구의 댓글이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이제
워낙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중요한 찬스에 삼진을 당했어. 삼진 당했어. 그럼 이제 욕하고 싶은데 예. 댓글을 보면 욕이 너무 많아요. 대리만족이 되는 거죠. 감독 욕하고 심판 욕하고 막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박문성 님께서도 유튜브 그리고 또 개인 방송을 통해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그 축구 중계 하시는데 이렇게 경기 중간에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런 소통의 장애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다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매우 일방적인 방식들. 그러니까 TV라고 하는 게 원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하는 거니까. 일방적이죠. 뭐 듣는 분들은 뭔가 리액션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고 그 다양한 플랫폼들의 핵심은 결국 소통이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저도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그렇게 중계하는 게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게 훨씬 재밌어요. 이야기를 하면 좀 듣고 또 궁금한 거 제가 물어보기도 해요.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대답 듣기도 하고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 중계 같은 경우는요, 딴 얘기인데 야구 중계 같은 거는 이제 그 해설자나 아나운서가 특정 선수를 칭찬하거나 뭐 이러면 펀파 중계한다고 여기 한 며칠 동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정성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그 요새 플랫폼이 많아지다 보니까 편파 중계를 대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맞아요. 위원님 몸담고 있는 그 플랫폼에서 편파 중계 많이 합니다. 편파 중계 보면 너무 재밌죠. 진짜. 훨씬 재밌어요. 같은 팀을 응원하면서 또 상대 팀을 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4564번님께서는 K리그 카메라 잡는 앵글을 프리미어리그처럼 좀 박진감 넘치게 할 수는 없나요? K리그는 뭔가 좀 루즈해 보입니다. 이런 의견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부터 프로축구연맹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는 방송국이 영국으로 가서 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작이 된 걸 여기서 이제 TV에서 트는 방식인데 그래서 지금 지난해부터 K리그 같은 경우도 연맹 차원에서 자체 제작을 그런 식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립니다. 다 만들어서 이제 방송국에 납품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이득이 있냐면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퀄리티도 높이고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통일성도 모든 K리그를 보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도 다 똑같이 들어가고 또 그런 식의 요구들을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해부터는 K리그 중계들이 점점 특히 올해는 아예 그래서 차렸습니다. 저 강서구 쪽에 하나 그 전문 방송국을 차려서 프로축구연맹 차원에서 그런 걸 좀 기대하실 수 있겠네요. 이번 프로축구 중계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중계 현장 중계 하시죠? 네, 이번 주말부터 저도 들어갑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하십니까? 이번에 창원에 가서요. 경남 경기. 그렇군요. 그러면 오랜만에 꼬리야 이거 들을 수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하나요? 1017번님 저와 알러프 박문성 위원님과 함께 진행하는 차상엽 위원님께서 또 의견 주셨는데 홈런은 아닌데 빠져난 선수는 두산 오재원 선수의 그때 경기라고 일본전이었나요? 오재원 선수 그때 일본이랑 할 때 이제 정말 홈런 친 줄 알았잖아요. 결정적인 안타 치고 정말 그 포효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죠 그때. 기억에 납니다. 5090님께서는 서민 교수님께 여쭙니다. 야구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우승은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하셨네요. 몇 년 동안 우승해서 정말 죄송한데 올해까지 좀 하겠습니다. 두산이 하겠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두산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재밌는 뭐 중계에서도 그렇고 시도가 많은데 이렇게 무관중이긴 해도 우리나라처럼 정규리그 개막한 국가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만이 이제 4월 12일에 개막했고요. 이제 프로야구하는 나라가 사실 뭐 일본, 미국, 우리나라, 중남미밖에 없는데 그중에 이제 대만이 하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한 거니까 되게 자랑스러운 거죠, 이것도. 우리 KBO를 해외에서 이렇게 관심이 모아졌던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뭐 마이너리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이제 더구나 시간대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6시 시작하면 거기 새벽 1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어렵지만 야구의 굶지는 거기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K리그, KBO라도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재미가 있게 되는 건데 어떤 나라 야구가 재밌으려면 선수를 알면 됩니다. 미국 야구 처음 볼 때 누가 하는 건지 몰랐는데 아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네. 그래서 오재원 선수 같은 선수로 응원하다 보면 재밌어질 겁니다. 야구가. 타팀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선수가 오재원 선수 그러니까 아닌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대에서 오재원 하는 걸 보더니 이런 선수가 있으면 참 응원하는 팀에서는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전 그래서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 마케팅이나 그런 홍보 전문가 뭐 회사도 좋고요. 어떤 사람도 좋고 좀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K리그나 프로 야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진짜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좀 더 전문가를 좀 초빙을 해서 이럴 때도 투자를 좀 했으면 어떨까. 그들에게 우리의 축구와 야구를 더 많이 알 수 있고 예, 예. 재밌게 알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해내는 것. 그냥 뭐 보면 재밌어요. 이거는 조금 예. 좀 속정 방식인 것 같고요. 예, 예. 뭔가 좀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기요. 한 말씀만 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프로야구의 움짤이라고 있습니다. 움짤. 움직이는 움짤. 움직이는 예, 예. 이제 영상을 이제 잘라서 네티즌이 만드는 예, 건데 예. 그게 이제 중계에서는 그냥 쉽게 지나가는 훅 지나가는 거를 네티즌이 포착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짤로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짤들이 많죠. 정말 예.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오재원 선수가 왜 별명이 50방이냐면 이제 그 선수가 잘 못한 플레이를 하고 혼자서 막 식빵이라는 말을 외쳤어요. 식빵. 예, 지금 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죠. 식빵. 그래서 그 선수 별명이 50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김기태 감독이 옛날에 별명이 늪동이에요. 늪동이. 예, 예. 근데 늪동이라는 이유가 선수 심판한테 항의하다가 그라운드에 누웠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누운 감독이라서 늪동이라는 말이 퍼졌고 그래서 예.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이 공유되면서 김기태 감독을 아이덴티티가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올해 그게 이제 저작권 때문에 움짤이 다 못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예.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네티즌이 제작하는 그 움짤이 우리나라를 더 야구로 알리는 그런 데 공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거. 예, 예. 한번 좀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9096번님께서는 오늘 드디어 K리그 개막일 K리그를 사랑하는 축구팬으로서 너무 신납니다. 질문 있는데요. 박문성 해설위원님은 이번에 승격한 부산과 광주가 K리그에서 얼마나 활약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네요. 근데 저는요. 저한테 뭐 예상을. 박문성 위원님께 예상을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반대로만 되니까요. 아, 그리고 요즘 제 저기 뭔가 하면 자꾸 논란이 돼가지고. 김민, 아, 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예상을 좀 한번 해주시죠.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예, 예. 멤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원래 기존 멤버도 좋았던 데다가 이제 승격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영입도 잘 돼가지고 제가 봐서는 예, 예. 부산은 예, 아주 좋은 경기를 좀 할 것 같고 광주는 사실 선수의 구성만 놓고 보면은 조금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근데 거기는 이제 박진석 감독이라고 감독 영향 있는 감독 네, 굉장히 그 전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예. 그 포인트에 맞춰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예상하기 좀 그렇고요. 저도 그 결과 묻진 않겠습니다. 반대로만 되기 때문에. 야, 오늘 뭐 준비한 시간 벌써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데 마지막으로 서민 교수님 야구 팬으로서 네. 지금 KBO 개막하고 있는데 야구 이렇게 보면 재밌다. 혹은 야구 사랑해달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관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좀 되게 아쉬웠는데 그 이유가 인기팀이라고 하는 뭐 롯데나 기아가 부진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롯데가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데 네. 롯데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서 플레이오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K리그 개막하는데 박무성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쩌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했었는데 네. 그거만큼의 되게 절호의 기회라고 봐요. 예, 예. K리그가 흥할 수 있는. 또 해외에 뻗어나갈 수 있는. 예, 예. 제가 이제 가끔씩 유럽에 나가서 보면 그동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영국 내 평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그동안 이제 아시아 축구,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약간의 좀 내려보는 게 있었는데 예, 예. 손흥민 선수가 그걸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손흥민 선수 앞에다가 한국 선수, 아시아 선수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거죠. 그냥 예. 프리미어리그 탑 플레이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성장한, 태어난 곳이 어디지? 한국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K리그가 이번에 네. 만사는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호의 기회를 정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간 끝나면 음악 올라갑니다. 아, 그런가요? 자, 지금까지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와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했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